시군과 지방의회가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레이크파크 사업을 발전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 충북 한우왕이 가려졌습니다. 꾸준한 품종 개량과 사육 방식의 개선을 통해 탄생한 충북 최고의 한우를 만나봅니다. 충북 신협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1명의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속적인 후원이 이뤄집니다. 국내 최고의 트로트 가수 등용문인 제천 닭달 가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10명의 본선 진출자와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열띤 무대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레이크파크 조성을 위한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 군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또 시군의회는 잇따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균형발전의 시작 충북지원특별법 제정하라.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 소멸 위기 충북 살려내라. 청주 등 도내 곳곳에 충북이 받고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시군과 의회, 사회단체, 경제단체, 체육계 등이 내건 현수막은 현재 400개가 넘습니다. 충북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광활한 이런 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중앙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지방의회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은과 옥천, 진천, 괴산군 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고 충주시도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이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옥천군과 진천, 음성군은 전담팀을 구성해 충청북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도 9개 분야별 사업을 발굴해 발표하는 등 시군마다 레이크파크 사업을 시군 발전에 마중물로 삼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굉장히 관광자원으로서 좀 열악하다고도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 끌어낼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환 치사는 영동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취임 후 첫 시군 순회 도정 보고회를 열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충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현재 청주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고충을 직접 설명하는 등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를 위한 공조에도 나섰습니다. 청주시의 주택 거래량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당시 대비 80% 급감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6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펜션 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반려견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요. 펜션 주인은 학대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개의 몸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흰색 차량 뒤로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남성은 건물 안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7월 괴산의 한 펜션에서 키우던 개의 몸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연기입니다. 투숙객이 급히 달려가 불을 꺼 개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붙인 걸로 추정되는데 국과수 감식에서는 개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반려견의 주인인 A씨가 개에 불을 붙인 걸로 보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손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반려견을 훈육하던 중 개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이동해 불이 옮겨 붙은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니까 이제 저 혼을 내면서 이제 몰아붙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불이 난 거죠. 전혀 확대 부분은 아닙니다. 때문은 아니고.
하지만 경찰은 개의 표피에서 발견된 인화성 물질 외에도 수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씨가 의도를 갖고 반려견을 학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다 번진 걸로 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인화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동물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서 뿌린 후에 불을 붙였거나.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후로 A씨가 진술을 뒤바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장 방문하고 나서 가해자분께서 찾아오셨어요. 뭐 폐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통에다 담아놓고 불했던 거를 아이한테 뿌렸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저한테. 사건이 발생한 지 50일 넘게 지났지만 개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사건 초기 A씨의 소극적 치료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금전적인 그 언급을 하시면서 한 10일 만에 개 그 치료를 포기를 하시고 저희한테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본인들이 사랑하던 반려견이었는지는 좀 의심스럽죠.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동물단체는 피해견 화상 치료에 수천만 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우는 한국 고유의 소품종인데요.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몸집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우수한 혈통을 찾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올해 충북 한우왕에 등극한 소들을 함께 보시죠.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끼를 낳지 않은 미경산우 분야에서 올해 충북 한우왕에 등극한 증평 한우 농가의 암소입니다. 한우의 건강 지표인 콧등 비경이 선명하고 큰 골격 구조와 맑은 갈색 털이 특징입니다. 3대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충북 혈통의 한우입니다. 같은 원령의 한우 암소보다 20-30% 이상 큽니다. 그 두 마리를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점점 많이 났더라고요, 그게. 그러더니 소가 크고 이제 내가 봐도 소가 잘생겼잖아요.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2 충북 한우 경진대회에서는 암송아지와 미경산우, 출산 이력이 있는 경산우 등 5개 부분에서 한우왕이 가려졌습니다. 유전 능력과 외모, 질병 검사를 통해 암송아지는 청주에서, 경산우는 영동과 단양 음성에서 각각 선정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350kg대였던 한우 평균 체중이 지금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꾸준한 품종 개량 등 사육 방식의 개선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충북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 개량을 통한 충북 한우 경쟁력 제고 및 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 의욕 고취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최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은 커졌지만 품종 개량으로 농업 기반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충북 신협이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1신협 1아동 결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신협 50여 개 조합과 신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과 1대1 결연을 맺고 후원을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과 충북신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신협, 1아동 결연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전체 충북신협 81개 조합 가운데 51곳, 60%가 넘는 조합이 정기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조합들은 초록우산이 선발한 71명의 아동과 1대1 결연을 맺고 다음 달부터 아동당 매달 5만 원씩 연간 총 4,600여만 원을 정기 후원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이 거기에 속한 아동들이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아이들과 우리 지역의 신협이 같이 결연을 맺고. 충북 신협은 지난 2017년부터 초록우산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가구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 신협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기 후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년마다 한 번씩 또 아동을 새로운 아동을 또 발굴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협하고 결국 한 10년 정도 흐르고 나면 신협하고 유대관계 맺는 아동들이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충북 신협은 후원 대상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내 4년제 일반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쟁률은 대부분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학교가 9.59대 1로 지난해 10.65대 1보다 하락했고 서원대 5.48대 1, 청주대 4.89대 1,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9.03대 1, 청주교대 5.8대 1, 한국교원대 5.4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세명대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는 각각 4.4대 1과 6.7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트로트 가요제로 자리매김한 제천 박달 가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트로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축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소리쳐서 이 가슴이 커지도록.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제천 박달 가요제.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축제에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천 비행장에 마련된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 10명의 무대. 참가자들은 나흘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익힌 무대 매너와 평소 갈고 닦은 가창력을 실컷 뽐냈습니다. 그중 대상의 영예는 아버지의 강을 열창한 제천 출신의 천동환 씨가 차지했습니다. 어디선가 이번에 아버지의 강을 부르게 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딱 제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기다려준 거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상은 가슴을 날조를 부른 대구의 최윤태 씨가, 은상은 12주를 부른 서울에서 온 공미란 씨가 수상했습니다. 동상은 원주의 김성민 씨, 인기상은 영천의 정재욱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역대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한 조청환 씨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관객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축하 무대는 진성과 금잔디 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열띤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아주 감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치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금잔디와 강소리, 윤서령 등 유명 트로트 가수를 배출해온 제천 박달가요제는 CJB 녹화 방송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도민 49만 900여 명이 무료 접종 대상자로 대상자별로 접종 기간이 6개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빠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든 청주시가 원본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CJB의 보도와 관련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비공개 문서를 만드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55% 공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공개 청구 처리와 공개율 향상 방안, 사전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충북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상승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